밝은 선지식의 온전한 법을 쓰는 그 기틀은 객조가 아주 높다. 꾸준한 안목을 견성대오로 해가지고 아주 자제하게 쓰는 그 온전한 기틀은 그 객조가 아주 품위가 높다. 봉두유한 벤처로다 이 주장자 머리 위에는 밝은 지혜의 눈이 있어가지고 가을 털 아주 1년 12달 풍우에 아주 마무리되어가지고 그 짐승의 털들이 아주 끝이 아주 가늘어해서 육안으로서 분명하지 않다 볼라해도 그러한 그 가을의 털 깃털을 가리는 그러한 눈이 있다 그 말, 이 주장자 머리에 밝은 눈이 있어가지고 소재오 또 가풍준이여 아주 모든 야오들을 야오 짐승들을 싹 실어 재삐는 그 가풍은 중거리스럽다. 이 견성대오를 하면은 그 천하 위도 야오들이 싹 재초가 다 없어진다. 그 말이에요. 그 깃털은 중거리스럽다. 변화룡 전하소로다 아주 고기가 용을 변화하더라 해도 뱅가불 속에 다 아마 살아 빈다. 사람을 살리는 칼이며 사람을 죽이는 검이여 하늘을 그 빗기서 번쩍번쩍하는 그 날카로운 그 침묵음으로 일등행 자미배를 다 일등 그 침묵음의 영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자미는 그 맛은 특별하다. 아는 자만이마 그 맛을 안다 그 말이에요. 10분 통째 시수조와 10분 동안 그 방매일을 맞은 그 감동은 감미는 이 누가 맛을 볼고 알고 그 말이에요. 금일은 어느덧 병술련 도안과 해제일이 도래했다. 해제일이 돌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염라대왕이 석 달간 모든 그 사사시주 밥값을 추심한다. 얼마만큼 마음이 우러난 공부를 지어서 일념삼매가 지속이 되었느냐? 혼침망상에 떨어져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느냐? 시주밥만 녹이고 허둥지둥 지내지 않느냐? 이 밥값을 추심하는 날이다. 그만.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도가 해제가 돼도 하도가 일거수일투족의 하도가 쭉 지속이 되어서 일념삼매가 도래해야 이제 하루아침에 밥값을 다 갚아마치고 삼세의 업이 다 탕진이 되는 법입니다. 이 견성을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의 업이 막 땅에 다 소멸이 된다. 이러한 좋은 이 진리의 법이 이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. 맹목적으로 하느님 찾지. 이 부처님의 견성법은 아주 하두들을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에 와서 아주 그 일념삼매가 지속이 되면 돌사람 같고 나무사람같이 모든 감각을 다 잊어버린다. 하도 일념에 푹 빠져가지고 이러한 상태가 오면 호련지간에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열애지에 부처님지에 이르는 것이 이 견성대호법입니다. 그러니 이 견성대호법은 몸을 천번만 번 받아도 이 법을 만나기에 이렇고 고준한 법문을 듣기에 이렇습니다. 그러니 금생에 이 법을 만난 지면 천사람 만사람이
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가 이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씨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. 이 참나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진리가 다 있습니다. 위대한 우리 부처님도 이 참나를 아셔가지고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모든 도인도 참나를 아셔가지고 도인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법당류의 모든 대중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. 해제되었다고 허둥지둥마 하둘나 빼르고 어? 이사님 재상 중 뭐 팔경 그 유람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 이러한 법문을 아주 듣고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. 산승이 33세 때 행국선사로부터 인증의 전백계를 받았습니다. 전백계를 받은 후로 즉시 어디로 찾아갔냐 할 것 같으면 가야산 백년암을 찾아갔다. 왜 가야산 백년암을 찾아갔느냐? 대용 성철선사, 행국선사는 20대부터 도반으로서 아주 발심 출가로 하셔가지고, 젊은 시절에 탕마를 하면서 운봉선사 밑에서 근 10여 년간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운봉선사 열반 후로 이제 보암사에서 모이가지고 종전에 안 것은 다 우리가 덮어두고 대오견성의 법칙을 삼아가지고 멋진 해양을 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모이가지고 이제 정전하다가 두 분 다 보암사에서 대오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두 분은 서로 상통하는 그런 운이 있다. 마조 이후로 무수 도인이 중국에 쏟아져 나왔지만 그 심오한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평안한 이는 이 두 분의 선사뿐이다. 행국선사, 성철선사 두 분뿐이는 없다. 우리나라 신라시대부터 구산문이 내려가지고 오늘날까지 있습니다만 중국 대선지식의 심오한 법문을 점검하고 대중에게 거량한 이는 이 두 분뿐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모든 그 법어집을 한번 보세요. 그만치 봉암사에서 당당한 안목이 열리있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행국선사 보고 해인사 백년왕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게 다녀오너라 했단 말이에요. 두 분은 너무나 두 분의 살림살이를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산승이 백년암을 가서 예산배를 올리고 하나 묶어줘야 합니다 했어요. 무엇을 물었냐 할 것 같으면 마조선사의 법문 이삭구 절백 육구 묶고 비육구 비묶고 비비육구 비비묶고 이 사구입니다. 마조 도인에게 어떤 젊은 스님이 이삭구 절백비하고 모든 사구를 여의고 백 가지나 그릇댐은 것을 그릇댐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달마스님이 서에게서 온 그 뜻을 일러주옵소서 그랬거든 마조도인에게. 마조도인이 오늘은 심정이 없으니 지장에게 가서 물어라 그랬습니다. 그 수자가 지장 선사에게 가서 절을 하고 무리님께는 머리를 손가락 가리치는 내가 오늘 두통이 있어서 말할 수가 없다. 해영사행께 가서 물어라. 그 수제가 백정해야선사에게 가서 무리님께는 나는 여기에 있어서 알지 못한다. 했거든. 이 법문을. 그러니 그 수제가 도보 돌아가서 마조 선사에게 가서 이렇게 지장스님이 이렇게 답을 하고 백정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하니께는 마조 도인이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의 머리는 검다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. 이 대문을 대웅 성절 선사에게 장두뱅 해도이기라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의 머리는 검다 한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
너희 아비에게 가서 물어라. 그랬으니까 경상도 사투리 너희 아비에게 아버지께 가서 물어라. 그 말이야. 너희 스승에게 가서 물어라. 그 말이라. 그것이 이제 대홍 성절 선사와 행곡 선사 이거 차별이 있다면 그렇습니다. 행곡 선사는 내가 근 10여 년에 있었지만 누구든지 물어보면 석가정강을 조집니다. 이러한 그 사자의 조화를 갖췄다 그 말이에요. 너 아비에게 가서 물으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그 뻗댈 수는 없고 억지로 부릴 수는 없고 돌아왔어요. 28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원래 행곡선사가 열반에 들어가지고 법어집을 이제 쭉 정돈을 해놓고 누구보다도 제일 친한 사이, 누구보다도 살림이 더 통하는 사이,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과 같은 위대한 도반이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천성 그 서문을 하나 내려주십시오 하고 갔어요. 그러니 대홍 선사께서 이제 그때여서 이제 방에 가서 제일 그 애로운 공안 세나탈 펴놓고 묻는 기여 당신이 이제 그러면 대홍 성절 선사는 그 자고로 육조스님 이후로 부처님 이후로 모든 1등 도인의 그 법어집을 다 벗었습니다. 그러면 그만치 시킨이 아주 밝고 막 걷다가 선지도 밝고 해서 누구보다도 깨뜨는 그러한 눈을 갖춘 분이라. 그래서 가장 이로운 법문 세나탈 선생님께 물었어요. 무슨 법문이냐 할 것 같으면 요전에도 내가 법문을 했지만 이산도인 회상에 30년간 이산도인 회에서 아주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일념삼매에 들었어요. 30년간. 그러다가 봄에 또 왔고 지금 만발이가 있는 것을 보고 하랜 대오를 하시가지고 오도성을 지어가지고 이산도인에게 바치니 이산도인이 보고 평을 하기를 자연인연을 쫓아 깨닫는 자는 만급에 매지 아니한다. 30년 내 신경객이여 30년간 진리의 복음을 찾는 객이여 기회 없나 기주주냐 몇 번이나 가지가 빼내고 몇 번이나 잎이 떨어졌던 거 세월이 이제 흘렀다는 그 말이에요. 자종일견도왕으로 한 번 도화꽃을 봄에 만발이가 있는 것을 봄으로 쫓아 직지역은 갱벌이라 다시 모든 부처님과 도인의 법문에 의심이 없더라. 이게 호화를 견성이에요.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거 알고 저기 모르면 그 견성이 아닙니다. 천불만조사가 다 견성을 해가지고 토한 법문이 되어서 나도 견성했으면 다 복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오도성을 보시고 1500대중을 거니는 위선도인이 평을 하시기를 자연인연을 쫓아 깨달은 자는 말년토록 매하지 아니한다. 항시 밝아 있다. 극찬을 하셨거든요. 그 당시에 현사도인은 그 오도성을 보거나 재당하고 심히 재당하나 남아있는 행위가 깨닫지 못하는 것 벗어나고 있다는데 우찌세